사업 안 해도 되나요? 그렇게 그 사업 안 하면요 안 되고요. 사업 할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받아가지고 뭐 빚 갚는 데서 뭐 어떠냐 뭐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땅 사도 되는 거잖아요. 그냥 그 예? 땅은 아빠처럼 사도 되는 거죠. 아, 땅 사면 안 되고요. 그게 굉장히 저 좀 그 타이트해가지고 돈을 그 받으려면 증빙 그 무엇을 먼저 그 사고 그다음 그 증빙을 제출하면 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. 짜고 하면 되는. 그 좋은 생각입니다. 사도 되는 예. 대처 기업 인증하고 ISO 인증받을 가지고 이렇게 자금 이렇게 받았잖아요. 예, 예. 그 업종을 뭘로 해가지고 하신가요? 저는 이제 저 그 업종 업태는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가면은 기술 창업이거든요. 기술만 있으면은 그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음식점 이런 게 좀 받기 힘들고. 뭔가 좀, 뭐, 제조업 쪽에. 저는 이제 제조업하고, 그 다음에 서비스업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업종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업태는 로봇 및 산업 자동화 기계. 저도 그, 제일 처음에 기부가 좀 받았을 때, 다른 기부에 한번 갔는데요. 안양 기부에 갔는데, 아, 갔더니, 그냥, 저는 무료로 갔는데, 파워캐스트 좀 봅시다.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보여줬어요. 근데 어설프게 보여주니까 완전히 그냥 비난을 받아가지고 한 3일을 제가 진짜 기분이 다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어설프게 가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. 뭐냐면 정부가 보통 연초나 연말이나 아니면 어떨 타이밍이 있어요. 그때는 캠페인 같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많이 돈이 이렇게, 이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. 대출 보증을 해줘야 돼요. 그때 가면요, 그냥, 대충해도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. 그때는 엄청 친절해요. 하바라 해가지고, 이건 이렇게. 그런데 타이밍 안 맞고, 뭐 이렇게 좀 예민할 때 가면요, 널 잘라, 잘라. 이게 왜 이래, 이게. 너 박사 아니, 나 박사야. 이상입니다.